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A프로가 되겠습니다. A프로 코드번호 26226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은 2021년 1월 25일 11시 1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A프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조금 말씀해 드리고 있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는 지금 이제 3.44 정도에 대한 이런 소폭 상승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좀 지켜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A프로에 대해서 이제 두달 정도 내내 조금 분석을 했던 그런, 느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어떻게 좀 수익을 많이 보셨는지 조금 궁금하네요. 그래서 조금 수익 좀더 많이 볼수 있게 노력 많이 할 거고요. 좀 모르시는 거 있으면은 영상 보면서 댓글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독과 좋아요가 조금 모자른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분들도 좀 많이 소개 좀 해주셨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A프로에 대한 분석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A프로에 대한 영상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규로 보실 수 있게 조금 뭐 사업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프로 일단 뭐 A프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A프로죠. A프로. 에코프로 아닙니다. 에코프로 아니고 A프로예요. 2차전지 쪽 같이 하고 있긴 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해놓겠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코스닥 전자 장비 기기를 만들고 있고요.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이제 3,605억 원 정도 되죠. 어느 정도는 좀 등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조금 줄어 거의 많이 없는데, 이제 LG 화학에다가 95% 매출의 95%를 납품을 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종현 대표 이사님께서 42.6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죠. 회사를 좀 많이 키울 거다라는 것들을 조금 의미심장한 것들을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서머리 한번 보겠습니다. 동사는 전지 및 관련 생산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요. 보시면은 리튬 이온 2차 정비 활성화 장비 생산을 전문 업체로 하고 있죠. 이제 뭐 전극 공정, 조립 공정, 그리고 활성화 공정, 요렇게 순서대로 나가고 있거든요. 2차 전지 공정이. 근데 A프로는 이제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 맨 끝단에 공장 조립, 생산 공장에 맨 끝단에 들어가는 활성화 공정에 들어가신다 보면 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고온 고압 장치로 인행해서 고온 고압 충방 전기를 이용해서 충전과 방전을 함으로써 생명력을 2차 전지에 대한 생명력을 불어넣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은 고온 고압으로 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테스트가 금방금방 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생산성 향상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단가 절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해 드리고, LG 화학의 2차 전지 제조업들에 대해서 글로벌 2차 전지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제조업체들은 수주가 계속 증가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3분기 때는 조금 적자를 달성을 했어요. 근데 보시면은 또 다른 거 하나 갖고 왔죠. 다른 거 하나 갖고 왔죠. 보시면은 A프로 LG 화학 매출 비중 95% 2차 전지 매출 고성장 기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019년에 이제 600억까지 됐었고 2020년부터 한 850억까지는 매출액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A프로의 경쟁력은 전력 변환, 회로 관련 기술력이라며 충방전기 회로를 하나로 연결함으로써 배터리의 전력 손실을 최소화한다라는 것들을 제가 앞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활성화 장비의 전력 변환 장치에 쓰이는 질화갈륨 소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회사 A프로 세미콘을 설립해가지고 2018년
개발을 해왔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A프로의 전력 반도체 기술력, 향후 2차전지 외에 스마트카 5G 같은 이런 것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한번 간략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헷갈리네요. 죄송합니다. 에코프로 보시면은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서 보게 되면은 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가까이 이렇게 좀 해보신다고 한다면은 기관들의 매수세가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도 소폭 꾸준하게 매수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49,700원을 조금 지지를 해주는지를 좀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9,700원을 지지를 해준다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매수세가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요번에 이제 LG화학이랑 지금 95%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LG화학하고 조금 중장기적인 이런 생산이나 이런 것들 좀 계약이 체결되면서 수익으로 조금 많이 날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가질 수 있기를 조금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A프로였고요. A프로 제가 이쪽부터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린 게 아니라 참고 영상을 계속 찍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이쪽 비해 가지고 지금 58%까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으니까는 일단 참고 영상이시고 일단 들어오셔 가지고 좋은 댓글 한번 남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AP투자연구소를 한번 쳐줘보세요. 그러면은 두 번째 칸에 AP투자연구소 보이시죠?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상단 링크에 AP투자연구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공식 AP 공식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와 자료들을 배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9명 정도 되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초보자분들, 주린이 분들 공부를 좀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드릴 수 있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쪽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종목에 대해서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1월 25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는요, 7시 45분부터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이런 전략들을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손절가 있다시 매도 전략, 그리고 당일 매매 원칙을 말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무료 추천 종목은요, 큰 돈을 버는 목적이 아니라 자기 주도 학습으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시 48분에는 김용재 소장님께서 미국 시황,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슈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고요. 요런 시황 같은 것 들이나 이런 전략들을 세어 보시면서 한번 읽어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9시가 땡 치면은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 가격을 말씀해 드리고요. 1차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났던 것들은 추천 매수가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6.53%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말씀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추천 종목 받아보시고, 그리고, 공부 방법, 주식 공부하시면서 실력을 무료로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좀 들어오셔가지고 AP투자연구소 카톡 친구도 한번 해보시면서 혜택 받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